당신이 이 미나리를 먼저 이거요? 예, 5cm 간격으로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서툴지만 아내를 위해 간단한 반찬 하나를 만들 셈이랍니다. 여기 5cm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일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지만 자신 있는 메뉴가 있다는데요. 바로 초석잠 깍두기. 깍두기요. 양념장과 미나리, 참깨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할 것 같은데요. 남편의 생애 첫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 것 같다. 맛있어, 맛있어. 간단하지만 입맛 도둑이의 제격인 초석잠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먹는 기분으로 초석잠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어질 요리는 지연 씨의 추억이 담긴 메뉴인데요. 특별하게 예전에 친정 어머님이 이렇게 학복에다 갈아서 된장국을 많이 끓여줬었어요. 불린 맵쌀과 들깨를 절구에 갈아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더하고 여기다가 초석잠 가루를 조금 섞어도 돼요. 섞어주세요. 13년 숙성된 된장. 요새 땅속 깊숙이 냉이가 숨어있거든요. 추워서 캐서 먹으면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추석잠 된장으로 끓여 색다른 풍미의 냉이 들깨 된장국 완성입니다. 아, 뒤집습니다. 잘게 다져서 넣으면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다진 초석잠을 고명으로 올린 떡갈비, 여기에 아삭한 초석잠 장아찌까지 영양 만점 초석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지연 씨는 남편에게 꼭 한번 듣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당신 쑥스러워서 내가 못 들어본 말도 있기도 해요. 한번 해주면 제가 너무 사랑해요. 장에 익어갈수록 부부의 정도 깊어지는 밥상. 잘 먹었습니다.